여러분들 혹시 그 성대모사라고 하죠? 성대모사. 맹이 소리가 뭐지? 맹이 소리 한번 내보실 분. 맹이 소리. 시작. 박소리. 박소리. 시작. 오, 도전하시는데요? 이거 보신 분들 도전하시네. 자, 혹시 우리나라 최고의 반장분 장석팔 선생님 아세요? 네. 계신 그분의 유일한 수제자. 대한민국 최고의 성대모사의 달인. 아, 아주 이렇게 딱 남자예요. 나오는 말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안주일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마이크 그거 이렇게 숨겨지지 않나? 좀 더 크게 보세요. 안녕 들으세요? 예! 근데 박수들이 이제 시원찮아졌는데. 잘생긴 가수들이 나오면 박수 막 치시고, 못생긴 놈이 나왔다고 박수 대충 치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제가 못생긴 거 다 알아요.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갖다 놓고 딱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더럽게 못생겼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는 가겠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10달 돼가지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갑니까? 내 왕이 짝퉁을 건댔지 먹고 살라고.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닐 걱정이 돼요. 옷 사입을 걱정이 그냥 넣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애 또 대도 없어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참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서 혼자 딱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6.25가 얼마나 참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까? 근데 저 북쪽에 있는 30살 조금 더 먹은 젊은 친구가 또 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또 싸우자고 그런 거래요. 지금 남과 북이 또 한번 붙었다. 6.25 때는 세 발의 핍니다. 그때부터 무기가 100배, 1000배 더 많아.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둘 다 콩가루 돼도 말아.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쟁 얘기만 나왔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을 좀 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아, 이렇게 작은 소리 좀 커야지. 아셨죠? 예!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내주는데 지가 감히 전쟁에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부터
60년, 70년, 80년 전에는 알람 시계라는 게 없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라고 깨우는 시계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옛날에는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 다들 나갔어요. 어머나 다들 오시네, 다들 아셔. 그렇습니다. 탈구가 깨워서 일터에 나갔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 소개하면은 여기 앉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집 소개하는 거랑 옛날 집 소개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새벽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벌써 다 이런 일터에 나갔다고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 길게 들려요. 미아리가 치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참여던 달구 마누라, 달구 마누라가 누군지 아시죠? 햇대에서 내려오면 잔소리를 끓여붙습니다. 너 오늘 바람 피면 죽인다고. 모든 동물 중에서요, 닭보다 바람 많이 피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수탉 한 마리면 암탉이 보통 15마리, 많은 닭들은 20마리까지 척척을 거느리고 사는 게 닭이에요. 뭐라고 잔소리 끓여 그러냐? 고양이가 화가 많이 나서 기어나와요. 고양이가 왜 화가 나느냐? 고양이는 밤잠을 씁니다. 밤새도록 기어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놀다가 새벽녘에 눈 좀 붙이니까 달구가 깨우네. 아이고 저 귀인수 같은 거 달구 새끼 다리 먹는 게 그냥 옆에 잠자던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와요. 앞마당에서 삽살개들이 뛰어놀아요.